네, 위드 아티스트 30회. 오늘은 박생광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 날이 대통령 선거이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막바지에 와서 어떤 선거 열풍이 뜨거워졌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말 이런 개인과 정당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할수 있는 이런 일꾼, 그리고 문화에 관심이 많은 대통령, 이런 분들이 선출이 돼서 우리나라가 정말 경제나 문화, 이런 데에서는 대단한 대한민국인데, 이 정치의 좀 후진성? 이런 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더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이런 대통령이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박생광 선생님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는요, 박생광 선생님이 1904년에 태어나서 1985년에 타계를 했습니다. 벌써 선생님이 떠난 지가 3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생광 선생님 호를 뭐 내고 한글로 그대로 그렇게 호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는 이 박생광 선생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그분이 사실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이렇게 좀덜 알려진 이런 그냥 화가 이렇게 정도로만 우리가 거론이 됐었는데, 그분이 결정적인 거는 1981년도 백상기념관에서 전시를 하면서 뒤늦게 연세가 많이 들어서 어떤 작품이 폭발적인 힘을 갖고 또 미술계에서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동양화, 한국화면 뭐 북종화, 남종화 이렇게 크게 대별을 하죠. 그럼 북종화는 또 어떻게 보면 채색을 강조하는 그런 그림이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더 내려와서는 크게 또 우리 현대에서 한국화를 뭐 수묵화, 채색화 이렇게 대별을 하는데요. 우리 이제 박생광 선생님은 우리 뭐 채색화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일본에서 뭐 공부를 하고 또 일본에서 또 활동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분의 그림이 우리가 그 채색화에 대한 어떤 관념, 이런 것 때문에 뭐 외색이다, 그 영향을 받았다, 일본화, 뭐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좀 폄하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채색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뭐 벽화, 무속, 민화, 우리가 정말 또그 색에 대한 거를 굉장히 이렇게 숭상하기도 했던 그런 민족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정말 말년에 그몇년 동안에 활동하면서 꽃을 피웠던, 어떻게 보면 81년도 백상기념관에서 전시, 그 후에 미술회관에서 전시, 그몇년 사이에 일생의 모든 것을 쏟아본 그런 작가 선생님으로 기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내고 박생광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여주는 그림이 1977년도의 그림인데요. 이때 이제 뭐 이렇게 무구로 그렸었는데, 이럴 때는 뭐 별로 주목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70년이네요. 그러면 선생님도 부산 광복동 희 다방, 옛날에는 뭐꼭 화랑이 아니라도 이런 다방에서도 전시를 했었었죠. 그 당시 파초라는 그림이에요. 70년도. 그 이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있었던 한국 현역 원로 작가 초대전이라서, 이게 한라산 조향 조망인데요. 그 어떤 한라산에 이거를 약간 좀, 면부나 입체파적 이런 경향에 이런 거를 좀 보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 78년도 되면은 이제 개인전을 사실 늦게 시작을 했었던 거죠. 두 번째 개인전 준비하는 동양화가 박생각, 화력 50년인데 굽힐 줄 모르는 불굴의 정신, 이렇게 전시가 이루어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실질적으로 화단에 어떤 큰 평가를 나타내기 시작했던 거는 중앙일보사에서 주는 중앙문화대상이라는 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중앙문화대상의 예술 부분에서 박생광 선생님이 이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그림 찾는 기쁨의 고달픔 이뤄 화력 60년 만에
새로 평가를 받았다. 이 상이 선생님한테는 굉장히 기폭제가 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상기념관, 지금 안국동 로타리에서 지금 서울공예박물관이 생겼죠. 그 바로 길 옆쪽 코노에 백상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고 한 사람들은 그 백상기념관을 기억을 하는데요. 이 백상기념관은 사실은 한국일보하고 관련이 있었던 그런 기념관이죠. 여기서 이제 전시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전시를 하면서 민속, 불상을 토대로 한국화의 새 방향 추구, 강렬한 색감, 조형 의식으로 자기 세계를 구축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이듬해 82년도에 연세가 많은 노구를 이끌고 인도라든지 이런 데 여행을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85짜리 8점에 석가의 일생을 담았다. 이 400호, 해초, 뭐 청담, 인왕산, 뭐 대작 20점, 내년 가을을 목표로 해서 완성을 하겠다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보여졌죠. 그래서 석가모니 일생 작품화, 원로화가 성지순례, 인도 미술관장 요청으로 즉석에서 개인전도 했다. 그래서 그것도 여행이 선생님한테는 큰 기폭제가 됐던 겁니다. 84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술회관에서 전시를 하면서 3년 만에 다시 개인전을 한 거죠. 인도기행 스케치, 우리 민속 등 무속 불교 소재를 풍성한 뭐 색감으로 이렇게 이제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64화력의 개인전을 두 번째로 한다. 이게 이제 본격적인 개인전 횟수를 얘기하는 거죠. 원로화가 박생광, 400호 등 대작 46점으로 신작전을 한다 하면서 그 당시 이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한국화의 힘을 보여드립니다. 동양화와 다른 토속미, 무녀도 등 출품한다. 요즘도 하루 13시간씩을 그림을 그려요 하면서 이렇게 보여줬던 거지. 원료를 찾아서 우리의 옛것과 인도의 마음을 80고령으로 보여준다. 그 당시 미술평론가 유홍준 선생님은 나중에 문화재청장을 하신 분이죠. 단청 원색 화면마다 힘 가득 박생광 작품전을 보고 낱낱이 형상들이 한 주제로 어우러졌다. 이런 분들도 이제 선생님을 크게 평가하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경향신문 84년 2월 8일 와이드 인터뷰인데요. 신춘 탐방 최일남의 산책인데요. 원로화백 박생광 선생, 진짜 예술가는 도중 하차가 없습니다. 그림 파는 거 좋지만 마음이 깨끗해야죠. 대중 영화파려 삼류산수화는 삼류산수화를 그려서야 되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아오처럼 그대로 살다 가고프다. 선생님에 대한 이런 하고요. 또 그 뒤에 보면은 건강 80의 비결은 자유다. 가끔 시내 나와 친구들과 맥주 마시고 이런 이야기도 선생님의 건강에 대한 비결 소개가 됐습니다. 선생님은 또 어떤 문인들에서도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 유명한 소설가 이병주 선생님이 내가 본 박생광 해가지고 그 박생광에 대한 어떤 작품 세계 이런 거를 크게 해서 이게 미술 세계라는 이런 잡지 이런 곳에 이제 선생님 좀 이렇게 수록 이게 됐었던 거죠. 이거는 그 월간 미술 세계 84년 10월호네요. 마침 그 월간 미술 세계 창간호에 이렇게 선생님을 크게 소개를 했었던 거죠. 근데 안타깝게 선생님이 85년 그 이듬해 그냥 타계를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85년 그 7월 19일 중앙일보 보면 한국적 채취 물씬한 순수예술 창조 고 박생광 화백의 생애와
작품 세계, 그 제자하고 또 같이 뭐 홍대에서도 활동했었던 청경장 선생님이 창작의 금자탑은 영원히 빛나리 박생광 선생 영전에 이런 글을 이렇게 신문에 실었었죠. 한국인의 정신적 뿌리를 형상화했었다. 뭐 이 선생님의 타기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당시 또 주간 조선에 보면 80노구의 하루 18시간 작업, 투병 중에도 무녀도를 그렸다. 붓을 쥔 채 눈 감은 박생광 화백 해가지고 선생님에 대한 죽음, 타계 이런 걸 계속적으로 보도가 됐었던 거죠. 선생님 그 85년에 타계를 하고 86년에 그 소소문에 있는 호암 갤러리에서 선생님에 대한 큰 유작전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중앙일보 보면 박생광 화백 유작전 5월 20일부터 호암 갤러리에서 평생의 대표작 100여 점 전통 진채화의 독특한 예술 세계를 선보인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보도가 됐었죠. 그래서 그 당시 또 유홍준 미술평론가는 살아 숨쉬는 진채의 미, 역사의 인물화엔 오늘의 삶을 함축했다 이런 거고요. 그 전시를 열면서 그 중앙일보 기획기사로 박생광전 그 예술과 세계 해서 이런 연재도 선생님에 대한 시리즈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정말 사후에 더 이렇게 평가가 되셨던 분인데 한국일보 한국의 명화에서 내고 박생광의 채색화, 강렬한 원색, 뭐 손 뜨거운 민족 정서를 담았다 이런 기사들요. 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경제신문의 미술평론가 신앙 선생님이 시집가는 날 상스러운 소재, 화려한 색채 조화, 옛 혼례 행렬의 멋. 그래서 선생님은 또 우리 어떤 민속적인 이런 것도 찾았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전시는요, 2019년, 그러니까 3년 됐네요. 대구 미술관에서 박생광 해고전을 크게 열렸죠. 우리 그림으로 가득 채워진 노 거장의 마지막 5년. 그러니까 사실 선생님의 그 작품 세계는 마지막 81년부터 85년, 그 5년 사이에 어떤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보여주신 거죠. 대구 미술관 전시에 대한 기사. 그 당시 서울문화투데이인데요. 대구미술관 박생광전 강렬한 색채 역사 또 인물화 전시장에 펼쳐졌다 해서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됐습니다. 그 선생님에 대한 뭐 자료 가지고 있는 거 중에 이 박생광 선생님 이게 진화랑이죠. 지금 경복궁 옆 있었던 진화랑인데 요즘 진화랑 활동이 좀 잠정적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거기 선생님 그 당시에 이런 그림들 여기는 지금 흑백이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이 모란 이런 거죠. 그해 또 부산에 있는 원화랑에서도 선생님의 전시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도판들 보십시오. 여기 보여주는 전시가 선생님의 그 기폭제가 됐던 81년도 백상기념관에서의 전시인데요. 이 당시 이제 선생님의 이런 어떤 도암산이라든지 이런 그림들이 이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거죠. 그리고 청담 대종사 이런 분을 또 이렇게 크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뭐
공작부인 또 하나는 우리 그 명성황후 시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또 다루기도 하고 또 어떤 무속 이런 거를 다룬 이런 것들이 선생님의 대표작입니다. 아, 여기 보여주는 박생광 선배 소매전은요, 2014년인데 경복궁역 인디프리스라는 곳에서 박생광 선생님의 주로 이런 소묘 우리가 얘기하는 드로잉이죠. 이런 전시를 모아서 선생님의 그림의 밑그림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 85년도에 타계했을 때 월간 공간이라는 잡지에서 정말 높게 평가를 해서 완전히 선생님을 특집호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표지부터 박생광에 대한 거를 다 다뤄가지고요. 여기를 굉장히 박생광의 선생님의 전모를 볼 수 있게끔 추모사, 내고 박생광성을 추모하며 설창수, 작가로는 야일의 무가와 무아의 합장, 최병식, 또 자담으로는 그대로 박생광의 삼가 예술, 하인두, 이경수, 이숙자, 이런 분들이 또 자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의 그림이고요. 여기 그 보여주는 이 그림이 선생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명성황후 시에 관련된 어떤 역사적인 거를 이렇게 선생님이 또 담아냈었죠. 또 그 뭐 하나은행 그의 어떤 그 사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데 표지 이렇게 나왔었던 거. 이거는 뭐 그 이후에 갤러리 현대에서 했었을 때 그 박생광 선생님의 화집. 또 이거는 탄생 100주년으로 해가지고요. 용인의 이영미술관에서 대형 이런 화집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뭐 대표적인 이런 작품들이 이렇게 또 여기 실려져 있죠. 선생님의 그 가장 대표적인 화집 박생광 뭐 이거는 거의 뭐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화집.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그 박생광 선생님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이 그 이영미술관의 김희환 관장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이 김희환 관장님이 그 통영의 전영림 선생님하고 또 이 한국가 박생광 선생님을 지속적으로 후원을 했죠. 그래서 이런 거에 보면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2016년 기사입니다. 후원은 내 운명, 두 화가 후원자로 40년, 전생의 진빚 갚는 거지요. 그래서 박생광과 전영림을 집중적으로 후원했던 그 여기 보여주는 분이 그 김희환 관장님인데요. 그래서 한 작가를 전폭적인 지원해서 그 작가가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준 분이 김희환 관장님. 그래서 그 분은 그 박생광 선생님과의 인연을 하나의 책으로 만들었는데요. 그 박생광 선생님이 여기 수유리에 사셨거든요. 민족혼의 화가 박생광 이야기 수유리 가는 길 그 선생님과 만났던 여러 가지 일화 이런 거를 하나의 책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면서 수유리 걸음은 그 뒤에도 일요일마다 빠짐없이 이어졌다. 그 선생님을 찾아뵙고 후원해주고 했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고 그대로 박생광 그분이 진주 태생이죠. 그래서 올해 진주에서는 박생광 선생님의 채색화의 맥을 이어서 우리나라 채색화를 돌아보는 한국 채색화의 흐름이라는 큰 기획전을
3월부터 아마 6월까지 대대적인 전시를 하면서 우리 채색과의 흐름을 역사적으로 돌아보는 그런 전시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작가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미술사에 그 한 작가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나 이런 것을 되돌아 봤습니다.